국내 여성 뮤지션 최초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입성한 가수 아이유가 이틀간 10만 명의 관객과 함께한 콘서트를 마무리했습니다.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약 6개월간 진행된 월드투어 피날레를 장식한 아이유는 이번 공연이 100번째 콘서트였다면서 팬들에게 부모님 마음 이상의 애정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공연을 본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한 주, 한 달, 1년 정도 힘든 날도 힘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아이유는 이번 공연에 앞서 콘서트장 근처 주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돌려 소음에 대한 양해를 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